내 너희 형제들을 기니 쓸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경조 좌랑까지 지낸 명문 사대부를 하네.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해야 할 터인데 누가 할 척 것이기를. 가옥대 아르채도 있고 밭대기도 있고 여자 혼자 사는데 뭔 일 나면 어쩌려고. 뭔 일 없을겨. 지극한 착함에 그침이 있다. 아, 또 깜깜하네. 상대야. 성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 노릇하려고요.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리내 난 것을 뭐든다고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물고기의 매우 해박한 젊은이를 만났네. 야, 창대야! 자명하고 명심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아이고, 회사감은 어찌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인자 산상민과 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 지는 자살혼부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벼슬 높은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 이 핏덩어리한테까지는 공포를 매긴다는 것은 우리 다 뒤지야 이 말이오. 선생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시콘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부님과 어린 자식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인들 어떻습니까요?